자, 불멍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상추밭 온실 텃밭에 조금 열을 높여주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얇은 합판 조각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네. 계속 태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저희 공간이 이렇게 하우스가 있는데 연기를 피다 보면 연기가 어쩔 수 없이 또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선풍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나 한 번씩 문을 양쪽을 열어주고, 저희는 양쪽에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야심작 이 환풍기를 배풍기를 쫙 돌려주면은 지금도 공기가 좀 탁한데 이제는 자신있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릴 때는 항상 요거를 열어주고 여기를 열어주고 지금 공기가 지금 약간 지금 연기가 좀 살짝 차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자, 이쪽도 이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배풍기를 가동하는 겁니다. 자, 한번 배풍기 가동 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연기가 이런 느낌 많지는 않은데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나.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네. 일단은 화질 자체가 더 선명해지면서 뿌얘지는 느낌이 사라지면은 연기가 진짜 사라지니까 그런 현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저도 어저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을 양쪽을 열고 이렇게 할 생각, 문을 만약에 저쪽을 막게 되면은 난로에서 연기가 이 역화돼서 역류돼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공기가 바깥의 공기하고 똑같은 아주 쾌적한 상태의 공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문 닫아주고 네, 아주 맑은 또 실내 공기로 깨끗한 공기가 또 이렇게 되면서 아주 실내가 쾌적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서 그 공기를 이렇게 정화시켜줘야 또 이게 우리가 사람이 또 이제 건강에도 또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마리를 조금씩 넣어주고 네, 상당히 지금 아주 뜨끈뜨끈하게 지금 실내가 지금 상추하고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이렇게 배치를 바꿔놓게 되면서 보행통로가 생기고 해가지고 아주 지금 편안하게 잘 지금 만들었지 위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아주 그 쾌적한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됩니다. 자,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배풍기는 단순하게 겨울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름에 보면은 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 트러스트 이 공간이 열이 얼마나 차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저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실내 하우스에 저기 뭐야 차광막을 씌워도 상당히 더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배풍기 때문에 아주 시원해질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농장에서의 어떤 이런 또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어떤 상황을 또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재밌고. 또 해볼 만한 또 저도 이제 저런 아이템들을 다 당근마켓에서 다 구해온 겁니다. 싸게. 네.
없으면 이렇게 없는 대로 선풍기 여름에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활용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적으로 저의 어떤 결과물, 제가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잠깐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